소화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스케치북엔 첫 출연이신데 그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019년 소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스케치북에 나가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친해지면 돼요. 아, 저런 친구구나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많은 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 나갔었어요 그동안? 아, 일단은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나간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슈퍼스타 K가 처음 시작할 때 네, 참가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탑10 전에 떨어지고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메이드 인 유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했었고요. 네네. 그때가 고3 때였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K-POP 스타 시즌 2 아, 그렇게 나왔구나. 제가 3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네. 어, 저도 그래서 제가 한번 쉬고 갈 걸 그랬어요. 아니 보니까 10대 때 많은 도전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본 오디션 어느 정도 봤을까요? 어, 대략 50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디션 다 나갔던 거예요? 이유는?